37번부터 그지. 자, 이 문제는 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후원이랑 수출이랑 다 들어가 있는 문제죠. 후원에 특히 이제 뭐 로그라던가 시그마 극한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시그마 극한. 자, 양이 실수에 있어야 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정수 파트 여기 소수 파트 이렇게 나눠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유수 n에 대해서 fx 빼기 n 플러스 1 gx 형태가 n이 되게 하는 모든 x 값들의 곱이에요. 여기서 가능하게 가능하게 하는 x 값들의 곱을 우리가 an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럴 때 그 극한을 구하는 거죠. 좀 기니까 잘 보시고. 자,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듯이 fx는 곱이에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gx가 이렇게는 하나는 fx는 n 플러스 gx 정도고 하나는 gx는 n 플러스 1 분의 n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n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괜찮아요? 팁을 해놓고 두 가지.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에서 범위를 만들어요. 그렇죠? fx 범위. 왜? fx가 정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곱해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되고 아직까지 못 가요. 그 다음에 n을 더하면 n 더하기 여기가 n 여기가 n 플러스 1.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데 fx가 정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fx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죠. 이제 그때마다 여기다가 gx에 적용을 해서 gx를 각각 구하게 되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잘 된다고 했죠 선생님. 1번 fx가 만약에 n이에요. 천천히 한번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gx는 0이다. 그럼 그때 로그 x는 n이라고 했어요. 얘 0이고. 네. 다시 얘기하면 얘가 밑이 형으로 같지? 어. x가 10에 n이. 괜찮죠? 두 번째. 이번에 x가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gx가 n 플러스 1 분의 1이 되죠. 괜찮아요? 그러면 로그 x가 2를 더하는 거니까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 분의 1이 되죠. 그러면 x값이 로그 아니 10에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 분의 1 형태. 네, 선생님 그때 있죠? 여기까지 한 것 같아. 오늘 이제 끝난 상황 없어. 어차피 로그 a는 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때 번호를 넣어줬다. 여기 이제 1이랑 여기 2다. 1이다, 2다. 번호를 넣어줬다. 다 다른 거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fx가 n 플러스 2예요. 그럼 gx가 이차 n 플러스 똑같은데 여기 2가 넣어줘. 그러니까 이제 로그 여기는 3이라고 할까요? 세 번째 x는 n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1 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세는 10에 n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1 분의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만약에 k번째 그러니까 만약에 fx를 내가 n 플러스 k로 넣었을 때 gx는 뭐가 된다고요? n 플러스 1 분의 k가 될 겁니다.
1번째가 되겠죠. X의 K 플러스 1번째. And K 플러스 1분의 K 합산. 그래서 만약에 뭐 마지막으로 가서 N번째 봅시다. 예, N 플러스 1번째.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에 확신이 없을 때는 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수렴값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은 없죠. 아니면 이제 좀 찝찝하다 라는 얘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AN 를 AN 마이너스 1로 써. 그럼 리미치 A 무한대로 갈 때 AN 2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AN이 AN 플러스 1이다 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특별한 계산을 합니다.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치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둘 다 해서 둘 겹고 본다는 거죠. 수렴하고 수렴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럼 얘가 수렴해요. 그럼 얘 B에는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온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BN은 AN 플러스 EBN이라고 하면 EBN은 BN 마이너스 AN 형태로 계산해버리고 있으니까 극한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알았으니까 얘가 3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BN도 네, 3으로 가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3 극한의 개념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것들은 한 번씩 확인하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54번으로 가요. 빼고 더하기 1 하니까 이만큼 나와요.
괜찮아. 어, 또 해. 규칙이 나온다니까. A가 두 개야. A가 2야, 종료. 그럼 B가 2n 플러스 2보다 크. 그럼 B는 2n 플러스 3, 2n 플러스 4, 여기까지. 그래서 3이까지. 역시 여기는 높아서 3개지. n 마이너스 2개. 점점 줄겠지. 두 번째. 얘가 3이야. 2n 플러스 3이겠지.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2n 플러스 4, 2n 플러스 5, 이렇게까지. 3개. 그럼 여기가 이제 n 마이너스 3개. 다다다다다. 맨 마지막이 올 것 같아. n이 되나요? 혹시? 무슨 얘기냐면 n번째 한 칸 띄워놓고 a가 n이야. 그럼 b가 3n보다 크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그 전에 n-1번째 a가 n-1이야. 그럼 b가 3n-보다 크니까 b는 딱 하나 나와. 숫자는 쭉 줄어서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럼 집합 AN은 볼게요. 지금 N-2 N-3 아 N-3이 있지. N-1 N-2 1 0까지 쓴 거. 이 이유는 없지. 못 만들었죠. 차이가 안 보네. 돼요? 이게 뭐야? 그거 너무 돌리지 설마 시그마를 못 돌리는 건 아닐 테고 계산할 수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57번 어느 정도는 노가다가 필요해요? T1은 0,
두 개밖에 없어요. 세 개를 못 가져. 그죠? 맞죠. 그다음에 n이 2일 때로 갈게. n이 1일 때는 되니까 n이 2면 저 집합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등차가 1인, 등차가 1인 걸 두 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t2는 두 개. 괜찮아요? 1, 2, 3, 2, 3, 4. 이렇게 하면 못 만들어요. 괜찮습니까? 자, 3으로 가요. 1, 2, 3, 4, 5, 6. 그럼 공차가 하나인 거 만들 수 있죠.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K-1이 만들어진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야? 공차가 K-1이 두 개 만들어지는 거야. 공차가 1일 때 이만큼 만들어지고, 공차가 2일 때 이만큼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저기요? 듣고 계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 맨 처음에 공차가 1인 건 여기서 끊긴다 했잖아. 이 K-2에서 끊긴다고. 봐. 여기서 끊겼잖아. 여기서 2에서 끊겼지? 2개? 4에서 끊겼지? 4개? 6에서 끊겼지? 6개. 이렇게 딱 끊긴단 말이야.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2칸 넘어서 끝나니까. 이게 마지막일 거잖아. 여기까지가 마지막일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뭔 얘기지? 그러면 얘가 애들 바꿔. 바꿔보자고 해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계산하시면 돼요. 집어넣으면 돼요. 극한 수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극한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규칙이 어려운 거지. 찾으셨어요? 그치? 잘 확인해봐. 77번으로 갈게요. 선생님이 딱 이러고 물어보겠구나 하는 것만 물어봐요. 신기하다.
여기 잡혀 뭐야? X가 마이너스 때 안 되죠. 빼. 그래서 이제 얘만 본 거야.
x는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딱 갑시다. x는 절대값 1보다 크면 발산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늦춰요. 괜찮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 해보자고요. 1번. x의 절대값 1보다 작아요. 다시 얘기하면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fx가 이때는 뭐예요? 2분의 4의 4분의 1. 괜찮죠? 0으로 가고 0으로 갈 테니.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이에요. f는 뭐야? 1이면 1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4 더하기 1 되는 거. 세 번째.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하죠.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fx 이렇게 되죠. 정신 차리고 보시죠. 플러스는 안 봐도 되고요.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x n제곱분의 b. 여기 ax 플러스 x의 n 마이너스 1분의 4 x n제곱분의 1. 0으로 가고 0으로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ax가 나와. 괜찮을까요? 이딴 식이에요. 다 했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지. 근데 그릴 수 있지. 딱 정확하게. 자, 1일 때만 연속해도 돼요. 해볼게. 1일 때 연속이에요. 자, 기억. F1을 찾아야겠죠? F1 찾았어. 있네. 1 플러스 B분의 A 더하기 4 더하기 1. 리미치. x가 1로 갈 때 fx를 계산해. 두 가지죠. 이것도 뭐. 자, 리미치. 만약에 x가 1의 우측하로 가야. 어느 거게? 이거야, 저거야? 이거죠, 이거. 이게 x가. 맞아요. 그럼 얘를 써. 여기 a. 리미치. 1의 좌석판으로 갈 때는 적어줘. 2분의 4x 플러스 1, 2분의 5. 얘네 셋이 같으면 돼요. 얘네 셋이 같으면 연속이죠. 푸세요. 이해했어요? 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형식인 거야. 그래프 그리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1일 때 뭔가 여기 채워놨고 이 여기 뭐야? 똑같이 약간 이렇게 여기 땡기고 여기 땡기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얘는 약간 이렇게 그려져 있지. 이렇게 그려져 있긴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모양이야. 마이너스 1 때 그려볼 거예요. 마이너스 1 자체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160번으로
2학기 끝나면은 오는 날, 수요일 날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좀 일찍 와서 주문하고 그러네. 어차피 선생님은 학원에 있으니까. 문자만 해. 주문하러 갈게요. 볼까요?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링크가 자연생활에서 원래 X제곱 A 위에 점 하나를 잡았어요. 그거를 지나가는 접점을, 접점을 LN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LN과 Y축과 만나는 점을 YN이라고 하고, 여기 YN. 어, 밑으로 그랬다. 여기 YN. 여기 있어요. YN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X축에 접하는 원을 CN.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접하는 원을 CN 다시. 라고 했을 때의 분점을 RN 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YN RN의 길이 그네. 그 다음에 OQN의 길이 요거를 알파라고 할 때 대발파라고 해야 되는 소수점은 없는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 25분의 5가 나오겠어. 아닌가? 모르겠다.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영역은 선생님 보기엔 이 녀석이에요. 네. 여기 잡혀 알아야 돼. 아니, 여기 알아야 돼. 여기도 알아야 돼. 지금 그 우리가 필요한 길이가 뭐냐면 이거야. 하나는 이거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오 그러네.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잡혀봐. 두 개가 필요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아셔야 돼. LN부터 뭐 할까요? 일단 미분하면 뭐 EX 여기 좌표가 이거니까 LN은 뒷방이 이거겠죠. Y ENN X-N 플러스 N 제곱이겠죠. 그래서 Y는 ENX 마이너스 N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Y가 0이 되니까 여기 제곱이 2분의 N인가요? 2분의 N 분마요? 맞지? 그리고 여기는 0,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요? 됐죠? 그 다음은 보세요. 내가 이 길이는 알아냈잖아요. 여기 뭐라고 할까? 여기를 AN이라고 할까? AN은 약간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알면 되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무슨 얘기냐면 OAN을 구할 거야. OQN을 구할 거야. 얘가 O의 AN 더하기 ANQN을 할 건데 얘가 O의 AN 더하기 ANPN을 가면 되죠.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테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접했어. 여기 접했어.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같을 거 아니에요. 돼요? 여기 구하기가 어려워. 생각보다. 안 나와. 안 나와. 뭔가 딱히 딱 나온다라고 하는 분량이 없어. 그만 자. 그만 주무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ANPN을 구해. 내가 얘기했지. 이거 대답 들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오, 루트 4분의 N제곱 플러스 N의 N제곱 이걸 거예요. 괜찮죠? 됐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됐네. 나 나왔다. 봐봐. 저기서도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죠? 뭔 얘기냐면 또 그려줄게. 이렇게 원이 작은 게 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갖고 여기 접선이잖아 이게. 근데 이 길이랑 이게 같을 거야.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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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뭔 얘기냐면 이렇게 가자는 거지. 우리가 구하는 YN RN은 YN PN으로 가자. 그럼 얘도 우리 저기다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n제곱이에요.
됐으니 맞지? 6번. 직원은? 계산해. 여기 조심해야 된다. 여기가 5의 a니까 2분의 n 더하기 루트 4분의 n 제곱 플러스 n의 4제곱이다.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2, 1, 2분의 1 나오고 있네. 제일 큰 걸로 하면 되잖아. 대괄호 2분의 대괄호 되셨나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략 생각보다 더럽지도 않네. 2점 정의제곱 163일 것 같아. 너 잘하네. 자, 보시죠. 이제 맨 뒤에는 풀었니? 어, 뭐야. 여기 어디냐? 경찰대는 아니었는데 1등급 마스터 문제 풀었니? 반응도 없군. 여긴 풀었니? 무한히 반복되는 대형의 극한가? 풀었어? 44페이지. 여기 풀어야 되는데? 그 1등급은 나중에 다시 풀더라도 거기 풀어야 돼. 오호, 이 사람도 이거 안 되겠네. 이게 숫자가 이렇게 밀려있는 거란 말이야. 자, 163번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의 성질, 접선의 성질을 사용한 거죠. 접선의 한 점에서 그 원의 접선의 길이 같다라는 걸 사용한 겁니다. 163번도 약간 규칙이에요. 내가 이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림 그리는 동안에 한번 해봐. 아까 얼핏 보는 게 대부분 안 풀었더만. 이럴 거야. 교과서는 풀었어? 다시 풀렸는데? 교과서 다시 푸는 거에 질문 있어요 혹시? 이따 받아야겠다. 질문이 있는 게 맞는 거지. 없을 리가 없지. 분명히 안 푸는 문제가 됐을 텐데. 교과서 갖고 왔니? 고개들을 잘 못 들어. 참, 보시죠. 맨 처음에 이제 P0로 가요. 0,0이에요. 그 다음에 P1이 1,1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가 P0, 여기가 P1. 45도죠. 여기 이렇게 1,1이니까. 45도 맞죠. 여기서 직각으로 또 갈 거예요. 직각으로.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직각으로. 여기.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직각으로 시작할 거예요. 직각으로. 너무 많다. 그냥 일단 갈게요. 여기 직각으로. 여기가 피스.
P의 n 플러스 1을 P에서 넘겨서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좌표가 어떻게 늘어나느냐에 따라 이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에 요 직각 이면 삼각형 구하고, 여기도 요 직각 이면 삼각형 구하고, 여기도 요 직각 이면 삼각형 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의 좌표, 여기 좌표, 그 다음에 여기 좌표. 이 규칙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어. 이게 중요하다고. 저것만 알면 대각 선행이니까 붙이면 구하면 되잖아. 선생님이 이해했죠? 해보자고. 자, 기울기는 괜찮아요. 이리 올라갈 때는 기울기가 1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뭐 그냥 거의 결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 P1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P2랑 만났어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저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1번이라고 할게. 1번. 천천히 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랑 뭐랑 Y는 X제곱이 만나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럼 P2는 저쪽에 응수니까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럼 P2의 좌표는 마이너스 2,4. 그렇지 않죠? 여기다 P1 적어놓을게. 그 다음에 두 번. 그럼 그래요. P2는 마이너스 2,4라고 해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P3를 만났어요. 그림 보이시죠? 기울기가 이길 거 아니야. 여기다 Y는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4.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6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x제곱이랑 만난다.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갔으니까 x가 플러스일 거 아니야. p3는 3, 뭐에? 9. 됐나요? 뭔 얘기인지? 하나만 더 와봐. 규칙 찾았어? 여기 찾지 않았나?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로 가도 되는데 이 길이도 가도 돼. 이 길이 이 길이로 가도 돼. 이 길이로 가도 돼. 올라가는 길이. 거기다 우측에 한번 길이에요. 자, 세 번째 P3가 뭐라고? 3,9야. 그럼 접선이 이게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P4랑 만났어. 거기 그래프 봐. 얘가 접선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9거든.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야. 얘가 y는 x제곱이랑 만날 거라고. 그럼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뭐야? 4겠지. p4는 마이너스 4, 16이에요. 그러면 끝났지. pn이 뭐예요? 여기 뭐야?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에 n이고 n제곱이에요. 이게 이제 x야. 왜냐하면 짝수일 때가 마이너스, 홀수일 때가 플러스 하더라고. 이거요. 됐어요? 하나씩 커지잖아. 이렇게. 근데 어차피 봐봐. 나는 이 길이만 알면 이 길이다가 이거 하면 이게 나오잖아. 이 길이만 알면 이 길이 이렇게 딱 말이야. 이게 45도거든. 맞아요? 그쵸? 그럼 질문. L의 주목에 L3로 가. P2, P4야.
길이가 2야. 이 길이가 2길이지. 5루트인데 이렇게 함께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에 이렇게 간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ln이 이거야.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n 제곱하고 루트인 거야. 됐죠? 이거예요. 또 끝났지. 했으니까. 봐봐. 이거 그냥 웃기다. 이게 3루트이고, 얘가 5루트이야. 그럼 그 다음에 7루트이가 나와. 왜? 16 빼기 9루트이니까. 7이야. 이거 찾으면 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끝이야. 그러니까 몇 개 해보면 규칙이 나오니까. 몇 개만 해보면 돼, 얘들아. 쫄지 말고, 이거 나오면 몇 개 해봐. 그럼 규칙 나와. 그럼 A 하면 찾으면 돼. 이런 거 1번 하면 찾으면 되잖아. 그럼 그다음에 부탁하면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해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자, 오늘은 부탁합시다. 저는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다음부터 자,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에 그 수다라고 하면은 파악에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풀이만 것만 그렇고 이거죠. 원하는 게 시그마 N1부터 무한정까지의 AN이라는 거.
결과 보죠. 결과.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무조건 급수는 발산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써먹어요. 어디에요?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할 때. 그러니까 어떤 수열을 주고 어떤 급수를 주고서 그거에 뭐 수염값을 구하라, 계산하라, 이게 아니라 얘가 수염해? 발산해? 라는 것만 만약에 묻는다면 이 형태의 스타일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일반화를 가져와서 그 극한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풀겠다는 얘기인데, 질문? 이 역은 성립합니까? 안 하죠. 그 관례가 이거죠. 쟤는 극한으로 하면 리미트 a 무한대로 가야 돼. 음성이 되고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돼서 0이 일반항이 극한. 근데 급수를 한번 해볼까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이 형태가 될 텐데. 쭉 전개하면요. 이렇게 되죠? 루트 2 빼기 1.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만든다. 맨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형태.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사라지면서 마지막에 얘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 수염 발산 여부를 조사할 거예요. 그럼 일반화를 가져와서 극한을 계산했는데 0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발산이에요? 0이면 어떻게 해요? 계산해야 되는 0이 나오면 확신이 없으니까 계산을 해봐도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몇 개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61페이지의 극대 성질은 시그마랑 똑같으니까 기억해주시고요. 그 다음 63페이지. 이렇게. 일단 여기는 유형들은 다 자리 갖고 하나씩 던져줄 테니까 풀어보자고요. 또 새로운 문제집을 주니까 새로운 문제집은 안 푸는 거예요. 자, 거기 23페이지는 이런 형태예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반복되는. 이 중에는 수렴하는 게 있고 발산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제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 1번을 보세요. 요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모의고사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모의고사에는 거의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가끔 내신에서는 좀 나옵니다. 까다로운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 던져줄 만한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풀 수는 있어야 됩니다. 풀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제 뭐 어떤 항까지 계산할 거냐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가면 무슨 짝수항으로 끝날 거냐, 홍수항으로 끝날 거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게 1번은 2분의 1, 여기 3분의 2, 거기 3분의 2, 여기 4분의 3, 거기 4분의 3, 여기 5분의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S, E, M이라고 할게요. S, E, M. 이거랑 1번. 그 다음에 2번, S, E, M-1. 이렇게. 무슨 얘기냐? 짝수항으로 끝날 거냐? 홀수항으로 끝날 거냐? 이런 얘기. 그래서 처음에 해봐야 돼요. n이 1이면 규칙을 찾기 위해서. 규칙 찾는 연습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만 주무시죠. 네. 2분의 1 계산하지 마. 그 다음에
102예요. S4죠. 2분의 1 빼기 얘네 수이 지워지니까 4분의 3만 남아요. 괜찮아요? 가장 생략합니다. M이 3이에요. S6이죠. 2분의 1 빼기 뭐가 나오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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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고 5분의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SEM은 뭐가 돼요? 규칙 찾았잖아. SEM은 2분의 1 빼기 자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 2, 3, 3, 4, 4, 5 이거보다 하나 큰 거, 이거보다 두 개 큰 거 하나 큰 거, 두 개 큰 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이걸 SN이라고 하잖아요. S라고 하잖아요. S라고 이렇게 이거 극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SN1까지 한 다음에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SN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N이 커지면 마찬가지로 M도 커지죠. 왜냐면 여기 숫자가 커지면 여기 M도 커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S2개면 계산할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대괄호면 대괄호니까 그런데 S2M-1 한번 해볼게요. M이 1이면 이거예요. M이 2면 3이 되고 그래서 이거예요. M이 3이면 얘는 2분의 1이에요. 얘 극한이 2분의 1이잖아요. 상호선택이니까. 다르죠? 그럼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번째 끝나서 극한이랑 홀수번째 끝나서 극한이 같아야 같은 말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기 2번에 방금과 같은 방법을 하면 얘는 같아요. 보세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1번 보세요. 똑같이 할게요. S의 2M이에요. 그러면 M이 1일 때 S2는 두 번째까지니까 1번 계산하지 말고요. M이 2일 때 S4는 1 빼기 4개 지워지고 3분의 1 M이 3일 때 S6은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로 가요. 얘는 극한이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S2M-1을 할 거예요. 그러면 M이 S1도 뭐? 1 S3도 1 S5도 1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1이 같잖아요. 그럼 얘는 1로 쓰게 하면 그래서 이걸 짝수와 홀수로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짝수 번째 앞까지 홀수 번째 앞까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24페이지 볼까요? 그때도 이걸 우리가 했었는데요. 요 얘기를 조금 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요것도, 요건 어떤 걸로 나오냐면, 빈칸 넣기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 거기 밑에 있는 그걸 보여주는, 뭐지? 다음이 발산함을 보이는 방법이다. 아니면 다음이 수렴함을 보이는 방법이다. 라는 거니까 그게 풀이 과정에서의 빈칸이 들어가요. 밑에 보기 4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이거 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근데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들어가고 자격값을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걸 그냥 증명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증명을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에서 빈칸 넣기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다 틀려버려. 자, 그 다음 등등수가 이따가 그 몇 개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쟤 눈 좀 떠봐. 아침이라서 그런가? 아니, 학교 어떻게 가려고 선생님 걱정이야. 올해 우리 애들 학교 들어가 어쩌다 보니까 원래 우리 집은 일찍 일어나야 나도 일찍 일어나야 9시 일어나야 8시 9시 일어나는데 근데 등교가 8시 4시 일어났구나.
다행히 이사간 집에서 바로 앞에 학교가 없네. 길만 하나 걷네. 그래도 그냥 그 시간에 갔다가 어우 경계고 싶습니다. 빨리 적응을 해야죠. 적응들 빨리 하세요. 괜히 또 2학년들 보니까 학교 갔다 오면 학원 안 오더구만. 너 왜 안 왔어요? 그러면 자고 있어. 왜? 지금 학교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 그럼 말 들리는 게? 평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준비는 항상 스페셜하다. 따로 간다.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인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A 곱하기 R, N, Y, 1, 이 형태로 가요. 근데 저걸 하기 위해서 일단 얘부터 해야 돼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R, N. 아니면 이걸 해야 되죠.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R, N. 기억나고 계시죠? 저번 시간에도 했어요. R 절대값으로 잡을 때는 0이다. R일 때 1이야. R이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네, 발산이죠. 근데 여기서 솔직히 얘네를 나뉘어야죠. 얘가 솔직히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저기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뭐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쓸모가 그닥 있진 않죠. 수렴하지 않을 테니.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 곱하기 R의 K-1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합 SN을 가져와서 계산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되죠. I 아니면 이게 1-R 분의 A의 1-R의 N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조심하세요. 그게는 이제 일반항을 구하거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경계가 되는 데가 어디냐는 거. 그리고 만약에 R이 1이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NA가 되죠. A만 계속 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범위별로 하면 1번 아래 절대값 1번 잡아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 분의 A의 1-R의 N제곱인데 얘가 여기 되니까 1-R 분의 A로 얘만 수렴한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얘만 수렴한다. 나머지는 수렴하지 않을 거야. 얘만 수렴한다. 두 번째 R이 1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A가 0이 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여기서 A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네 A 부고 있다가 세 번째 R의 절대값 1보다 커요 또는 R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1-R 분의 A의 1-R의 N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 수렴 구간은 이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달랐죠. 무슨 얘기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얘가 수렴하는 조건은 A가 0이거나 또는 여기 1이 들어갔었단 말이죠. 근데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의 A 곱하기 R의 N-1의 수렴 조건은 A가 0이거나 여기는 1이 반대된다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솔직히 문제가 되게 까다롭진 않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네, 도형 같진 않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한 숨이 나왔어. 자, 이건 분명히 대신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이 도형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가 다시 추세가 약간 나오기 시작한 추세거든요. 근데 내신은 무조건 나와요. 내신은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자 72페이지 보세요. 뭐 저 도형은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봤자 풀어보는 게 나으니까 이따가 풀어보려고 풀어봐. 그리고 이 도형 파트는 이 교과서에 있는 뒤에 문제
그때 많이 안 풀었거든요, 분명히. 내가 한 세네 개 풀어주고 나머지 안 풀었어. 풀어. 근데 어차피 자의 방법이 있어. 있는데, 어디 거든 풀어. 얘기했어, 분명히 풀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진위 어부 형태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있어. 이거 다 외워보세요. 그래서 딱 나뉘죠. 71페이지는 뭐? 참인 거. 72페이지는 뭐? 거짓인 거. 참인 거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딱 다 외우세요. 아, 이거면 이거구나, 이거면 이거구나, 이거면 이거구나. 딱 다 외우면 돼요, 그냥. 그, 조심해야 되는 건 5번, 6번의 타이틀에 등비라고 써있어요. 등비라고 써있다. 등비라고 써있다. 보세요. 등비라고 써있고, 1, 2, 3, 1, 2, 3, 4번은 안 써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근데 몇 개는 되게 쉬운 거예요. 72페이지가 더 까다롭죠. 네, 거짓인 게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1번 볼까요? 급수 AN이랑 BN이 수렴하면 AN이 0 또는 BN이 0이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BN이 얘가 수렴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따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입니다. 여기까지 참이에요. 그렇잖아. 좀 전에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가 문제인 거야. 저는 참여하고 있었어. 거기 밑에 발열을 보시면 됩니다. 이 발열도 잘 보세요. 0, 1, 0, 1 이런 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극한에서 이런 거 했었어. 얘들아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 0이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수렴한다. 아, 땡이라고.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an이라는 수렴 쓰세요. 이거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가요. 근데 bn이 이렇게 가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요. 그럼 둘이 더하면 0이야. 그죠? 수렴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수렴한다는 말이 없다면 얘네들 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니? 조심해야 돼. 되게 편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낚일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2번은 그냥 발리를 보시고, 3번은 아까 얘기했죠. 4번. 얘가 수렴하고 얘가 발산하면 발산해요? 아니면 0이 되겠거나 이게 없어거나 할 수 있어요. 거기 발열을 보세요. 보통 이런 발열은 뭐가 편하냐면 등비가 편해요. 곱해서 절대값 1번 작게 하면 되잖아. 다시 봐봐, 거기 4번 무조건 잘랄게요. 봐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해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없다네.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곱했잖아 선생님. 그러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은 발산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봐. 얘들아, 얘네 수는 곱한 게 아니잖아. 일반화는 곱해서 그 수를 보낸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AN이 4분의 1의 n제곱이에요. BN이 2의 n제곱이야. 그러면 AN, BN은 2분의 1의 n제곱이 되니까 수렴해요. 수렴하는 애가 있다고요. 항상 거짓은 뭐예요? 안 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죠? 자, 낚이지 말라고요. 분명 얘기했다. 그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5번도 비슷하죠? 수렴하고 수렴하면 얘가, 이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시그마에서 급수 빼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AK가,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BK가, 원래 이거랑 같던 거야. N까지 AK, BK랑 같던 거야. 아니요? 아니, 시그마에서 안 되는데 이걸 급수해서 왜 들은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2만 넣어봐, 2만. 이게 뭐야? A1, A2 곱하기
B1, B2에 2만 없다. 애들다가 2만. 얘를 보니 A1, B1. A2, B2잖아. 전혀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건 낚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6번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야. 극한값이 커. 아니야. 원래 극한값이 이렇게 커. 그러면 둘 다 0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둘 다 0이잖아. 수용하면. 아니야? 아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니 AN의 극한이 알파. 수용하네? BN의 극수, 아니 그 AN의 극수가 알파. BN의 6번 보고 있는 거야. BN의 극수가 베타. 수정하지. 그러면 AN이랑 BN 둘 다 뭘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봐봐. 73, 74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여기를 안 풀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지? 나중에 외우자. 이제 그때가 된 거야. 다 풀어도 돼. 얘기했다? 다 풀어봐라. 자, 그 다음이 바로 등기국제 활용이에요. 거기에 순환소수가 있고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 파트를 열심히 사용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기다려. 잠깐 거기 풀고 있어. 선생님 풀고 가고 오게. 자기가 볼 테니까 풀고 있어.
여기다 집어넣어. 시그마 n에서 무한대까지의 bn이니까 3분의 1 am 빼기 am 플러스 3분의 1 이런 거. 얘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바꾸고 3분의 1을 쓴 다음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아니, 여기 그냥 빼버리면 ak 빼기 ak 플러스 3분의 1 형태가 됩니다. 요걸 집어넣기 시작해요. 뭐가 들어갈 때 3분의 1 쓰고 넣어요. 이러면 첫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 더하기 괜찮아요? 근데 얘가 뭐야? 얘가 두 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니 여기까지 계산했으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두 번째 항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분의 1 빼기 세 번째 항 분의 1 세 번째 항 분의 1 빼기 네 번째 항 분의 1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 갈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만약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 3의 n 플러스 1의 비상태란 말이에요. 한 주 더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다 지워지고 얘만 남는데 얘가 어디로 가요? 얘 0으로 가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기가 이렇게 되죠. 3분의 1에 A 1분의 1이 뭐다? 12분의 1이 따라서 첫 번째 항은 바로 가는 그런 상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아예 식이 나와서 계산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일단은 요게 방법 필요해서 여기에 3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할 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바꾸는 게 좀 편하다는 얘기예요. 유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86번 갈까요? 아마 선생님이 준 문제에서 이번 문제에서 가장 그나마 좀 까다로운 스타일 중에 하나는 자,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는 건데 아까도 우리가 스트레칭에서 풀었지만 결국엔 또 규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딱 보자마자 이게 모르겠다 라고 하면 나열부터 하세요. 아 이게 딱 보자마자 나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노가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그것도 규칙을 살펴는 얘기죠. 자 FS가 이게 까다로운 이유는 거예요. 합성을 두 번 했죠. 그러니까 함수를 두 번 돌렸죠. 한 번 간 게 아니라 두 번 갔다가 합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fx가, 우리가 어떻게 푼 거랑 살짝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죠? 얘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그래프를 잠깐 볼게 하는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써놓을 게 하나 있어서. 자, 여기에 이렇게 돼요. 여기가 2고요. 여기 안 들어갔지? 아니, 또, 채워졌네. 통화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비우고 있고 약간 이렇게 기울게 마이너스 2 분의 1. 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항은 뭐 그래요. 얘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다음 항이 이거라는 게 포인트예요. 다음으로 넘어갈 때, 다음으로 넘어갈 때, 합성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한 번만 해서 갔으면 괜찮은데, 한 번 더 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뭘 구하여? 그냥, 랜둥? 얘가 뭐야? 여러분,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할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우리는 뭐, 되게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항은 요거예요. 그럼 여기는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갈 거고, 2분의 3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더하기 2까지만 쓸게요. 계산하지 않고. 괜찮죠? 자, 세 번째 항으로 가요. 그러면 F에 A. 그러니까, 여기 계산 하나 하는 거 써야죠. 2분의 3이면. 여기 끝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2분의 3이라고 적어볼게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저기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먼저 곱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양수기 때문에 이걸 곱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파란 대로 하자. 자, 이게 들어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하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상태가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하는 게 뭐냐면 양수예요, 음수예요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헷갈려요. 근데 생각해봐. 양수가 들어갔어요. 곱하면 여긴 분명히 음수예요. 좀 이따 저 그래프를 사용해서 보여줄게요. 얘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다시 또 1을 넣어요. 그냥 여기 내놓은. 괜찮아. 하나만 더 해볼게. 얘가 들어가요. 길어요. 정신 차리고요. 이렇게 돼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하는 걸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그래프를 사용해요. 여기가 1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한번 타요. 여기다가 뭘 그려놓냐면 여기다가 y는 x를 하나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a1이면 얘가 이걸 타고 요 좌표로 가면 얘가 a2죠. 아니죠. 한 번 한 거예요. 아직 a2 아니에요. 1 넣었으면 요게 fa1이죠. 괜찮아요. 이걸 타고 갔으니까 함수가. 그럼 여기로 가서 y는 x를 만나서 여기로 가면 여기가 f의 a1이죠. 똑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y는 x 타고. 그럼 얘가 여기로 가서 여기 가면 얘가 바로 a2예요.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됐니? 뭔 얘기인지? 자, 그럼 또 가요. 잘 봐. 한 번 더 갑니다. 그럼 얘가 여기로 가서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가 AX죠. Y는 X 타고 왔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1로 와서 여기를 찍으면 얘가 F의 H고요. 얘가 이걸 타고 다시 올라갔다가 열이 내려오면 여기가 AX예요. 이거 계속 돈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저걸 이해했으면 봐봐요. 그럼 모든 AN이 양수다라는 건 이해했어요? 왜? 여길 찍고 내려와서 올라가서 타면 여기, 어디든 찍고 내려가서 올라가서 타면 여기 계속 돌면서 여기 계속 찍힐 거거든요. AN이 괜찮아요?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면 보세요. 내가 F에다가 AN 플러스 1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보세요. 얘는 AF에다가 F의 AN이에요. AN이 양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럼 여기가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AN이죠. 괜찮아요? 왜? 양수면 마이너스 2분의 1 붙이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AN에 더하기 2를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화식 3번 스타일이었어요. 선생님 저번에 한번 정리해 주는데 기억나요 혹시?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 그럼 이제부터 녹아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지. 자, 이제 이걸 여기다 넣지 말고 얘에다가 A4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A4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한번 곱해야 돼. 아, 마이너스 2분의 1 세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한번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5는 또 해. A5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쭉 2를 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표에서 이렇게 돌아서 A하는 양수다라는 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다음에 20권을 할 거 아니에요.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A에는 들어가 있어요. 앞에는 여기 2가 없어요. 다 여기 앞에 2가 없어. 그지? 2가 없어. 그러면 하나 줄까요? 여기다가 2를 줘요. 2를 주세요. 하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아니,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 n-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n-2제곱.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으니까 1까지 하나 써도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어느 넣어줬잖아요. 빼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정신 차려봐. 여기다가 리미트 양도 있어요. A견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여기는요 급수예요. 그죠? 앞에 2가 있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 첫항부터 N번째까지 있잖아. 괜찮아요? 그 다음 얘는요 어차피 0이죠. 무한대로 보내봤자 우리가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첫항 이렇게 된다고. 그럼 3분의 4가 나와. 2분의 3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그림이 중요한 거고 여기 있으면 규칙을 찾아야 돼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96번 볼까요?
이 삼각형의 내심은요, 정삼각형이면 얘가 무기등이거든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만약에 잘랐으면 이게 이 길이, 이 길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니야? 2대 1이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따로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요쪽만 삼각형.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일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봐. 길이의 거 얼마만큼 줄었어? 3분의 1만큼 줄었죠? 공지가 3분의 1. 불렀네요. 반지름이 3분의 1만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줄여서 3분의 1만큼 주겠죠. 넓이면요. 9분의 1만큼 주겠죠. 공면이 안 되죠. 그럼 첫 번째, 이 둘레만 보면 되네요. 2분의 1이랍니다. 그럼 얼마예요? 첫 번째. 4이. 공면 3분의 1이에요. 이거 아니? 그럼. 하는 거 아니? 이거 보는 거 맞죠? 네. 답이 아니 봐봐 정삼각형이면 무게중심에서 내식이니까 2대1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 뭐 다른 방법으로 풀려도 상관없어요. 여기 길이 구하는 거 넓이 구하는 거니까 다 잘라가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나머지 풀어와. 어디까지인지 알지? 유형 18, 19 전까지예요. 알겠죠? 거기 구역이 있어. 우리가 쓴데 105번이 들어가 있는 유형까지 풀어주세요. 알겠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건 틀을 안 나가야 되니까. 아니다. 일요일까지 풀어주세요. 네. 일요일까지 풀어주세요.